안녕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 수자원 이성 연구센터의 황의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물종합 플랫폼 기업입니다. 저희 수자원공사에서는 2025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 이성 개발 및 활용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수자원 이성을 활용한 홍수, 가뭄, 환경변화, 수리구조물 안전성 등 활용 알고리즘 고도화와 수자원 수제 산출물 시범 서비스 개발 등 물관리에 필요한 활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성 영상을 활용한 한반도 주요댐의 수위 변동 감지, 방류 여부 감지 및 예측, 한반도 홍수 피해 면적 추출, 댐, 보, 제방, 하굿과 같은 수리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 및 시계열 변이 분석입니다. 기하급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방대한 공간정보 및 위성 빅데이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AI 기반 물재해 전조감지 및 예측으로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규변화 대응 및 과학적 물관리 정책 지원을 위하여 지천에서 하구까지의 면단위 수재 공간 관측을 통한 광역의 수재 감시가 가능한 새로운 재난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이번 과제 해결을 위해 저희는 하천유역 중심의 영상 레이더 위성 영상 패치와 광학 위성 영상 패치 수십, 수백여 장을 각각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학 영상 레이더와 같은 위성 센터의 특징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들의 융합을 통해 AI 입력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위성 영상 분석이 아닌 AI 기술을 적용한 영상 분할, 객체 탐지와 같은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접근을 통해 기존에 제공되지 못한 물재해 전조감지 및 예측 기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은 기존 수십 미터의 공간 해상도에서 수 미터에서 수 센티미터급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위성 영상과 AI 기술 접목을 통해 이제는 수자원과 수재해 분야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도시 홍수 관리를 위하여 침수 예측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미래 기술을 통해 참가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세계 최초의 중형급 C밴드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수자원 이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위성 영상은 AI 기술을 적용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해외 전력 국가에서도 수자원과 수재해 관리 분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자원 이성과 수자원 분야 AI 기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